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 힌남노가 포항에 유례없는 피해를 남긴 지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도 다가오고 있는데 포항을 휩쓸었던 하천의 복구공사는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아 주민들은 이번 장마가 무섭기만 합니다. 박성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가 강타한 포항. 칠성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제네리는 마을 전체가 황토물에 잠겨 성한 물건 하나 없이 모두 폐기됐습니다. 2년이 지나 칠성천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곳 칠성천에서는 지난해 5월 시작한 재해복구 공사가 아직도 한창입니다. 포항시 계획대로라면 1년 뒤인 내년 6월에야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다가오는 장마철이 두렵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공사 시작한 지가 언제예요? 그럼 작년 여름 지나갔지. 올여름도 다 오잖아. 그러면 올여름에 공사하다가 비가 따라보면 그 다시 깨느라 가는 거야. 그럼 우리는 또 어쩌노? 장기천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구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거밖에 더 했잖아. 저거는 또 비 오면 또 뜨느라 가잖아요. 저 무슨 힘이 있나? 겉에 이것도 안 하고. 그런데 이건 뭐 무방비인데 이건 뭐 걱정되지요. 소하천도 피해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용산천은 하천 한가운데만 복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곳은 용산천의 상류입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곳이 물이 내려오는 길인데요. 물길 한가운데에 2년 전 태풍 힌남노 당시 떠내려온 토사와 돌더미,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위에 터지면 밑에는 복구해도 소용이 없어요. 똑같이 같이 설려가는데 위에부터 복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 우리도 답답하죠. 칠성천, 장기천, 냉천 등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의 지방하천과 소하천들은 모두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방하천의 복구율이 이제야 60%를 넘긴 수준입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날씨와 주민 보상 문제 등으로 공사가 다소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공사할 수 있었던 기간이 얼마 안 되죠. 올 봄에 또 비가 엄청 왔습니다. 뭐 공사로 하려 그러면 물이 빠질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좀 늦어졌는데. 경상북도는 위험 구간 위주로 장마 전 복구를 완료하고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제주와 남부 지방에 머물던 장마 전선이 서서히 북상하면서 경북 북부 지역도 이번 주 후반부터 장마에 접어들겠습니다. 이렇게 장마철이 눈앞까지 다가왔지만 지난해 수해 흔적이 여전한 경북 지역의 재해 복구율 52%로 더딘 상황입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극한호우로 산 정상에서 토사와 집채만한 바위가 쏟아져 내려 주민 2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컸던 예천 벌방리 마을. 마을에서 산 입구로 연결되는 경사면에 폭 20m가 넘는 사방댐이 들어섰습니다. 예천군은 지난 3월 산 계곡부 9곳에 돌이나 흙이 내려오는 것을 막는 사방댐 건설에 착공했고 2주 전 마을과 접한 하단부 2개 댐을 완공했습니다. 나머지는 곧 일주일 이내에 완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7월 초중순 정도 되면은 전체가 다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아직 어수선합니다. 흙먼지에 덮인 채 골조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집들이 여러 채. 산사태 당시 굴러내려온 돌덩이들은 덮개로 가린 채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산사태 악몽이 불과 엊그제인 것 같이 스산한 모습입니다. 복구에 손을 놓고 있는 걸까? 예천군은 사유재산인 주택은 보상협의 등 행정 절차상 즉시 철거가 어렵고 유실된 암석은 사방댐 등 정비사업 자재로 활용하기 위해 야적해뒀다고 밝혔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방치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사유재산이니까 그거를 보상협의를 거치지 않고는 바로 이렇게 철거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예천의 재해 복구율은 54.2%, 경북 전체로 넓혀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벌방리 마을 곳곳에서 복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지난해 폭우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 경북의 재해 복구율은 52%, 전국에서 가장 더딘 상황입니다. 산사태 발생 1년이 다 돼가도록 아직 절반밖에 복구가 안 됐다는 건데 무엇보다 피해 규모가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컸던 게 1차적인 원인입니다. 지난해 경북의 호우 피해 건수는 전국 피해 건수의 무려 30%를 차지하면서 복구 대상 지역이 경북에 집중됐고 건당 피해 규모도 타 지역보다 컸습니다.
피해 건수가 2,400건이 넘고 복구 금액이 6,100억이 넘는 형태로 타 시도의 2배가 넘는 압도적인 피해 건수와 복구액이 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한 행정 절차도 복구 속도를 더디게 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100억 원 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는 복구 공사는 중앙정부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복잡해 공사 착공까지 2~3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경상북도는 시급한 공사 현장은 이번 주 안에 최대한 복구를 마무리하고 행정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공사 구간에 대해선 정부의 절차 간소화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두 달 전부터 계획 예방 정비 중이던 월성원전 4호기에서 지난 22일 사용 후 해결료 저장조에 있던 저장수 2.3톤이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누설됐습니다. 한수원은 누설 추정량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유효 선량이 연간 선량 한도인 1밀리시버트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밝히고 사고 직후 원전 내부 배수구와 읍천항, 죽전항, 봉길해수욕장 등 네 곳에서 채취한 바닷물에서 대표적인 핵종인 세슘-137은 측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탈핵 경주시민행동원 성명을 통해 사용 후 해결료 저장수가 바다로 바로 흘러가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며 한수원이 원안 위에 보고하기까지 3시간 31분이나 걸린 이유와 오염수 누설이 사전에 감지되지 않고 수조 수위가 낮아져서 확인했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며 노후원전 수명 연장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포항철강공단 구무천 생태복원사업이 최근 느닷없이 중단되면서 완공된 170억 원짜리 오염토 정화시설을 2년이나 놀리게 생겼습니다. 한시가 급했던 하천 퇴적토 수은 정화 작업은 예정보다 4년 늦어지게 됐는데 포항시는 설계 변경과 추가 예산 확보를 이유로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성 기자입니다. 지난 2월 포항 MBC는 포항시가 추진 중인 구무천 오염토 정화 사업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 수은 제거라는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정화시설 가동이 당초 예정보다 2년이나 늦어지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도 특혜 의혹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포항시는 국내 첫 사례여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2월 중에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 환경부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사업 초기에는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이 지난 지금 오염토 정화시설은 여전히 멈춰서 있습니다. 포항시가 최근 정화시설을 포함한 구무천 생태복원사업 전체를 중단시키는 바람에 오염토를 가져올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설계에는 오염토 준설 이후 수은 안정화 공정이 빠져 있어 일단 사업을 중단하고 정부 예산 50억 원을 추가 확보해 보완한다는 게 포항시의 설명입니다. 이럴 경우 정부가 예산을 승인하더라도 사업 재개는 2026년, 2년 뒤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충분히 논의가 됐었다. 이미 1단계에서도. 그런데 이게 왜 본사업에서 그게 누락되게 됐는지. 아니 건물 짓는데 지하실 어떻게 할 건지 생각 안 하고 저놓고 나중에 아이고 진짜 지하실 빼먹었다. 이거와 같은. 구무천 생태복원과 함께 철강공단의 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 중인 형상강 완충저류시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430억 원 규모로 현재 공정률 90% 단계인데 뒤늦게 안전관련 설계를 강화한다며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정부에 124억 원의 추가 예산을 신청해놓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업 지연과 부실 설계 등 포항시의 안이한 환경 행정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그 시민들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안에 떨고 있고 아직 오염토 준수도 못 하고 있는데 또 다시 힘남노 같은 태풍이 오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 오염토들이 또 형상에게 들어가서 2차, 3차 그 피해를 발생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100억이 넘는 핵심 정화 시설을 지어 놓고 준공은 사실상 했는데 성능에 관한 보증을 지금 테스트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포항시는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처음 하는 사업이라 어려움이 있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국내에서도 사실 사례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거의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는 사실 공무원들이 어떻게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 회의를 계속 하고 있고.
포항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화시설에 대한 성능 검증 등 시정 조치를 요구는 했지만 부실과 비리 의혹에 대한 자체 특위 조사나 감사 청구는 하지 않아 형식적인 감사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사업에 대해 현재로선 자체 감사 계획이 없지만 추가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면 감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 추모공원 부지 최종 선정을 이틀 앞둔 가운데 추모공원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유치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포항 구룡포읍 주민들은 영일군 시절부터 화장장이 운영되고 있고 지난 5월 26개 마을 이장과 40개 자생단체에서 2천여 명의 유치 찬성 동의서를 받아 반대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이 적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포항 청화면 주민들도 월포해수욕장 외 마땅한 성장 동력이 없는 현실에서 7번 국도 접근성이 좋은 하대리에 추모공원을 유치해 건전한 장례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 지역 발전에 활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본청 감사에 이어 12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현장 방문을 통해 보충감사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임재욱 기자입니다. 경주시의회가 12개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운문댐 상류에 있는 산내면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다 상수도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운문댐 상류에 있는 그 산내면의 식수만큼은 운문댐에서 바로 상수로 올려주든지 어떤 수상공사 협의하시가 그 권리를 찾도록 그런 큰 차원에서 한번 그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지역의 경우 각종 재난 피해 복구나 소규모 사업이 많은데 자체 설계율은 30% 이하로 낮다며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인손이 부족해서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이게 용역을 주면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거의 보면 소규모 주민자치 그 수건 사업이기 때문에 또 시급을 요하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경우 간사 급여가 8개월만 지급돼 지속성이 떨어진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건비를 8개월 지급하고 두 달 무조건 쉬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 10개월 일하게 되면 이제 무조건 써야 되니까.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그 일선에 근무하고 있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들이 굉장히 좀 불편함을 좀 많이 느끼고 있고. 한편 경주시의회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위원회별로 현장을 방문하고 보충감사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북지역 13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당무위원회와 경선을 통해 포항 북구의 오중기, 포항 남울릉의 박희정, 경주의 한영태 위원장을 인준한 데 이어 추가 공모에 들어갔던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은 인미의 현 국회의원을 인준했습니다. 의성, 청송, 영덕, 울진 지역구의 박형수 의원이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에서 당선된 박 의원은 이번 총선에선 선거구 통폐합으로 의성, 청송, 영덕, 울진 선거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경주시는 방목을 미공개 시 9편에 대해 지난달 특별 전시회를 통해 공개한 이후 상설 전시회로 전환했습니다. 상설 전시회 전환은 문학계와 대중의 큰 관심에 따른 것이며 기존 9편의 시에 결의의 노래 한 편을 더해 모두 10편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또 미발표작은 물론 박목원 시인의 노트 6필 시 원본 스캔본과 작품 해설을 제공합니다. 울진군은 여름방학 기간 학예 대학생 행정체험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부모 또는 본인이 울진군에 주소를 둔 대학생으로 60명을 선발합니다. 근무기간은 다음 달 18일부터 한 달간 울진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행정지원 업무와 정책 제안서 작성 업무를 하게 됩니다.
포항스틸러스가 어제 치러진 하나은행 K리그 1 18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3-1로 물리쳤습니다. 포항은 전반 26분 허용준의 선제골과 후반 5분과 26분에 터진 이호재의 멀티골에 힘입어 후반 33분 김보섭이 한 골을 만회한 인천을 꺾고 원정에서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이날 승리로 포항은 9승 6무 3패 승점 33점을 기록하며 울산에 이어 리그 2위로 올라섰습니다. 포항시는 변호사 공석으로 중단됐던 찾아가는 무료 법률 서비스 법률 홈닥터를 다시 시작합니다. 법률 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범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또는 포항시청 법률상담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